우린 연결될수록 강하다. 네. 일일이 다 말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기자회견 자료로 좀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강남역 인근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23살의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. 정부와 언론은 조현병을 가진 30대 신학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묻지마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. 죽은 여성에게는 노래방 살인녀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절반이 차별받는 이상한 세상에 살기를 거부합니다. 술자리에 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성적인 농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범페미 네트워크의 엄세진 님께서 말씀. 지난 강남역 살해 사건에서 저희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. 그러나 여성들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. 지금부터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. 1주년을 계기로 더 많은 여성들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여성이 더 이상 살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